그래서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산소는 어떻게 운반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산소는 뭐 어떻게 해서 운반이 되느냐면 98.5%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움직입니다. 혈액 속에서 이제 헤모글로빈과 딱 결합해가지고 그각 조직으로 운반을 시켜줘요. 한 나머지 1.5% 정도만 물리학적으로 그냥 물에 산소가 녹을 때 하는 식으로 녹아서 운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모자란다. 특히 이제 여성들은 그 헤모글로빈이 모자랄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분을 섭취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헤모글로빈이야말로 우리 생명체가 만든 아주 신비스러운 물질입니다. 왜냐?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 아주 친화력이 강해요. 빨리 결합을 해요. 아주 빨리 결합을 하면서 필요한 데 가서는 아주 미련 없이 내놓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만드는 화합물, 그 대체 혈액, 대체 헤모글로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려고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만드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해보면 그 산소와 결합 능력이 강한 물질은 내놓지를 않아요. 조직에 가서 얘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를 않아. 대신에 루스하게 결합한 놈은 결합 능력이 떨어지고 대신에 내놓기도 잘하죠. 근데 결합 능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생체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헤모글로빈 아주 특수하게 빨리 반응, 받아들이면서 필요한 데 가서는 아주 미련 없이 내놓는다. 그게 신비로운 그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우리가 아직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산소를 갖다가 필요한 데 가서는 산소 분압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조직에서는 산소를 지금 필요로 한다 그런 데 가서는 아낌없이 다 산소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물질이 바로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해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조직에서 대사 그 산물로 나오는 탄산가스는 정맥혈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다시 폐로를 통해 가지고 대기로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 탄산가스는 그 산소하고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폐에서 적혈구 속으로 바로 산소가 가고 적혈구에서는 탄산가스가 폐포로 나가가지고 대기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 폐포, 알베올라 폐포로의 막은 매우 얕게 되어 있어요. 거리가 짧아야 되니까. 산소와 탄산가스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야 되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신비스러운 헤모글로빈은 어떻게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그 우리 조직세포까지 산소를 운반해 주는가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cells need oxygen. It is the essential fuel which is necessary to enable cells to stay alive and to carry out their. 그 CO2가 많은 정맥혈은 파란 색깔로 되어 있고 산소와 많이 그 결합한 그 적혈구가 많은 그 동맥혈은 빨갛게 그 브라이트 레드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색깔이 왜 그렇게 되느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모글로빈이 그 산소와 결합하면 그 브라이트 레드 컬러, 선홍색을 나타내고 그 산소를 다 내보내면 아까 그 조직세포에서 봤듯이 빨간색의 적혈구가 파랗게 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그와 같은 일을 해준다. 근데 인간들이 그 헤모글로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 나왔지만 이가의 철이를 가지고 있어요. 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가의 철이 삼가로 변하면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가가 삼가로 달라지는 거가 뭐 단순한 일 같지만은 대단히 엄청난 그 생명체가 살아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겁니다. 태아의 헤모글로빈은 그
태어났을 때 또는 어른들의 헤모글로빈과는 성격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태아의 헤모글로빈은 훨씬 더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요. 소위 말해서 생명을 유지하려는 능력이 아주 강하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인공혈액은 아직까지 제대로 성공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있는데 결합하느냐, 그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내놓느냐는 산소 분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그 파셜 프레셔라고 나오는 그 터미 바로 산소의 분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산소의 분압이 낮은 데 가서는 산소를 아낌없이 내놓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연탄을 그 연료로 난방 연료로 삼는 사람들이 적지만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탄을 사용을 했고 그것 때문에 연탄가스 중독, 소위 일산화탄소 중독이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 대학 다닐 때나 이럴 때 연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탄가스 중독을 몇 번씩 겪었어요. 근데 왜 연탄가스 중독이 되느냐? 이 CO라고 일컫는 이 물질은 그 불완전 연소 때문에 생기는 건데 산소, 헤모글로빈과의 결합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세요. 산소보다 200배나 강해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산소의 200분의 1만 CO가 있으면 우리 혈액의 50%는 그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산화탄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할 수가 없어요. 산소 운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그 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부 서민이나 또는 인더스트리 공장에서는 CO가 나오고 있고 CO의 포이즈닝이 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산가스 운반은 그저 여기 적혈구 속 또는 혈장 속에 녹아가지고 헤모글로빈과 특별히 그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헤모글로빈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헤모글로빈과도 결합하고 그냥 물에 녹아서도 결합하고 운반되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그 정맥혈을 통해 가지고 그 폐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폐에서의 공기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조건이 뭐냐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소위 말해서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에서의 그 활동이 제대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폐순환이라는 거가 이제 따로 우리 몸에서는 체순환과 폐순환으로 해서 따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은 오로지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신으로 가는 혈액은 좌심실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고, 그런데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액량이나 우심실에서 나가는 혈액량이나는 같습니다. 달라서는 안 돼요. 이게 폐로 가는 단위 시간에 폐로 가는 혈액량이나 전신으로 가는 혈액량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인즉슨 폐라는 기관은 아주 내용물이 없는 가벼운 공기만 가지고 있는 장기지만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식의 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혈류량은 우리가 직립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네 발로 기어댕겼으면 생기지 않았을 병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립의 대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디스크. 이게 늘 중력에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상체를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인간들한테는 디스크가 잘 생기고 요즘에는 적어졌지만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위가 밑으로 처지는 것도 직립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립의 대가의 또 하나는 뭐냐면 폐에 결핵이 잘 생겨요. 그 폐결핵이 잘 생기는데 그것도 폐의 첨부, 폐의 제일 윗부분에 결핵이 잘 생겨요. 그 폐의 제일 윗부분이 바로 결핵균이 좋아하는 상황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폐를 보면 심장
그 레벨에서 보자면 이 가운데 부분이 심장하고 같고 아랫부분은 심장보다 낮고 윗부분은 심장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중력 때문에 그 아주 작은 차이지만 심장보다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혈액이 많이 가고 윗부분은 혈액이 적게 갑니다. 따라서 윗부분은 산소가 이 아랫부분에 비해서 항상 높게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뺏어가지를 못하니까 혈액이 조금밖에 못 가니까 바로 이 상태가 결핵균이 좋아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폐 첨부에 결핵균이 잘 생기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직립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대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호흡기가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상황하에서 적응하는 걸 보면 운동할 때는 물론 호흡수가 증가를 해서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CO2를 빨리 내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를 간다 뭐 안데스 산맥을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이제 고지대로 올라간단 말이죠. 산소 분압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로 조건들이 맞게 우리 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많이 생기고 헤모글로빈이 많아져가지고 산소가 적은 데서는 단회 시간에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한 모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근처에 사는 사람, 안데스 산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서 사는 여러분과는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뭐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데서는 평지와는 달리 산소 분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날코시스가 됩니다. 왜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금방 포기하고 물속에 들어가느냐? 물론 힘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우선 산소가 모자라면 우리 그 머리나 뇌나 이런 부분은 기분이 좋아져요. 이상하죠? 기분이 좋아요. 날코시스에 빠져요. 우리도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저 감압 챔버, 감압을 시키는 그런 그 방 속에 들어가서 저 산소로 압력을 점차적으로 떨어뜨려줍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한데 약간 술을 마신 듯한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납니다. 물에 빠졌을 때도 처음에는 허우적거리다가 산소 그 저 분압이 떨어지면 기분이 슬쩍 좋아지면서 기운이 쭉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걸 노력을 못하고 빠진단 말이죠. 근데 그걸 너무 즐기는 사람들도 병적으로 있어요. 그런 상황을 너무 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그 수이사이드의 목적으로 팔에 동맥을 자른다 이런 그 이상한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쉽게 잘 안 죽습니다. 근데 이 혈액을 많이 빼면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런 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해가지고 말하자면 가슴이 칼에 찔렸다 그러면은 소위 이 흉곽 내의 압력이 대기의 압력과 같아져 버리니까 폐가 이렇게 완전히 콜랩스가 돼버려요. 호흡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빨리 그 상황을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그 아무렇지 않는 그 칼에 찔린 상황이지만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은 우리 그 뇌와 심장과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동원이 돼서 호흡 기능을 이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건강검진이나 하면은 그 폐활량이나 뭐 이런 그 폐의 기능을 측정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활량이 얼마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파라메터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잘 곤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신생아들한테 일어나는 호흡 곤란 또는 이제 주로 나이 든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건데 슬립 아프니아 수면 중에 무호흡 상태가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거의 1분 동안 숨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이제 하면은 숨을 탁 내쉽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또는 무호흡증, 호흡곤란증 뭐 이런 여러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에 질환은 뭐 폐렴이나 백혈액이나 뭐 천식이나 뭐 여러 가지 폐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이 있고 특히 만성 폐쇄성 질환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어요. 대기 오염이다, 흡연이다 등등 또는 뭐 노화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 만성 이제 호흡기 질환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흡연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으면은 이걸 한번 보시고 그 가능하면 담배를 끊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뭐 도저히 나는 못 끊겠다 그러면 피는 수밖에 없죠. 그 이런 그 동영상을 보고도 아, 담배 피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 그런 사람들은 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선홍색의 폐와 검게 착색이 되어 있는 폐의 차이는 대단히 크죠. 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심장이나 이런 데도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그 폐와 관계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수의적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상으로 그 호흡 기능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상당히 됐기 때문에 몇 사람, 각 줄에서 한 사람씩, 세 사람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육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남자애가 다섯 명이 한 달 안에 기육이 다 걸렸거든요. 근데 그 전염병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키 크거나 마른 애들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칼에 찔려서 생기는 기흉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상태 하에서 생기는 이제 그 기흉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그 말하자면 임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저거 하시려면은 호흡기 내과에 가서 한번 저 정확하게 그걸 물어보세요. 근데 많은 경우가 원인을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수업하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신 것 중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1, 2분 동안 멈출 때 왜 갑자기 호흡이 멈추고 좀 있다가 다시 또 폐 운동이 일어날 때는 어떤 원리로 갑자기 또 폐 운동이 다시 원활해지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왜 생기는가요? 네. 원인은 잘 모릅니다.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이제 무호흡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뇌 기능과 연관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